벽화 이야기. 이 시간에는 한산과 습득에 대한 벽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절에 가보면은 한 스님이 하늘을 보고 허허 웃고 있고 또한 분이 이렇게 서서 무슨 이상한 손짓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부분 한산과 습득 그두 스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그림을 점잖하게 그리는 데도 있고, 더 장난스럽게, 익살스럽게 그리는 것도 있는데, 내용은 여하튼 두분 중에 하나는 웃고, 하나는 이상을 몸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 벽화가 한산과 습득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산과 습득은 어떤 일화를 남겼는가 벽화를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한산과 습득과 풍관 가는 사람은 모두 중국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풍관이라고 하는 스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었는데 지금 같으면 고아원이 있어가지고 고아원에 맡기지만은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는 때문에 주지스님은 풍관스님은 어느 절에다가 이 습득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주워 왔으니까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주웠다고 습득했다고 이름도 습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는데 습득을 맡은 절의 주지스님은 절에서는 놀고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습득이 어리니까 부처님 앞에 있는 촛대와 향료를 청소하는 그런 소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법당 앞을 지나는데 법당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상하다. 이 법당에 분명히 사람이 없는데 누가 사람이 있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처님 밥 잡수시오. 안 잡수어? 그러면 내가 먹지 뭐. 또 한참 있다가 보니 부처님 반찬도 잡수시오. 안 잡수어? 그러면 내가 먹지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스님이 이상해서 법당 문을 살모시 열고 들다 보니 습득이가 부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의 고향으로 올린 밥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퍼서 부처님 입에 갖다 대고는 부처님 밥 잡수어? 안 잡수어? 그러면 내가 먹지 하고 연신 먹습니다. 또 반찬도 떠가지고 부처님 반찬 잡수시오? 안 잡수어? 그러면 내가 먹지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스님은 습득이를 강등시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습득이는 스님들이 먹다가 남은 밥을 정성껏 대속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한산이라고는 친구한테 그 밥을 나누어 줬습니다. 한산은 그절 뒤에 있는 산에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만은 밥대만 대만 와가지고 습득이한테 그 밥을 얻어먹고 둘이서 장난을 치고 놀고 그랬던 그게도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꼬두밥을 쪄서 멍석에 말렸는데 그 산에는 새들과 까마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들과 까마귀들이 와서 그 꼬두밥을 먹을까 봐 습득이에게 그 꼬두밥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들이 못 먹게. 그런데 습득은 꼬두밥을 지키다가 그만 한산하고 너무 고단하게 놀아가지고 옆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까 새들이 날라와서 꼬두밥을 먹고 막 발로 막 흩어놓고 막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습득이는 그 옆에 있는 대나무를 들고
멍석 옆에 있는 사천왕문으로 가가지고 사천왕에게 달기 들어서 사천왕을 힘껏 막 두드리 팹니다. 꼬두밥 먹는 새도 못 지키는 주제에 감히 어찌 저를 지킨단 말입니까? 말인가? 하면서 사천왕을 호령호령 하면서 막 사천왕을 두드리 팹니다. 그때 비몽사몽 잠깐 좋으라는 주지스님 꿈에 사천왕이 나타나서 스님 습득이가 막 때려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말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천왕 문으로 달려가 보니 습득이가 계속 사천왕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사천왕의 습득이에게 사천왕을 그만 때리라 하면서도 속으로 아 습득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득은 부엌에서 대중이 먹고 남은 밥을 얻어서 대통에 담아가지고 한산과 서로 어울려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일 없이 하늘을 보고 웃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미친 짓을 하는 듯 부리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부처님 도의 이치에 맞는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태주자사 그때 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태주자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산을 찾아와 가지고 그 한산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한산을 찾아와서 옷과 먹을 것을 주었더니 한산은 큰 소리로 도적놈아 요 도적놈아 이 도적놈 어서 물러가거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받지 않고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뒤로는 그들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도 참 잘 지었는데 시를 지으면 나무 잎과 바위 등에 시를 많이 써놨는데 전해오는 한산 스님의 시 한 수를 여기다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한산 스님의 시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산 스님의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 시는 나홍 스님의 시라고도 얘기하는데 또는 혹자는 한산 스님의 시라고 하니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하는 것은 고정할 자료가 확실히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산 스님의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